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 안 계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정확한 대답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그 자리가 어딜지 그 자리를 알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느 인생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공동묘지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금방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영적 센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을 바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방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을 접하게 되면 위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가도 이제 닫혔던 문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열리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무대, 즉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삶과 그의 모든 또 믿음과 그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다루셨는가, 어떻게 다듬어 가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본래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었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발라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야말로 딜을 하죠. 그래서 말로 배고픈 에서가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가 다 장작권이 무엇일까 하고선 그래 팥죽 한 그릇 뭐 다오. 그래서 장작권 한 그릇에 팔았던 그런 경우력이었던 에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빼앗긴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죽이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저 동생을 죽이리라, 그야말로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는 날이 이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오늘이요 내일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장례만 치르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하니까 빨리 너는 저기 나의 오빠 오라비 집인 저 바다마람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가 피하여 있으라. 너희 형의 노후가 풀릴 때까지 거기 피하여 있으라. 그래서 잠깐 갔다 오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그 바다마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1500여리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황급히 도망을 왔는지 하루에 250리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느 광야에 이르렀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돌 하나를 딱 돌멩이 집어서 그것을 배기하고 그렇게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 그런 광야 그런 기후입니까? 그러므로 목포 같은 건 하나도 없고 홀로 잠이든 처량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이름은 루스 강야였습니다. 그가 메고 잔 돌베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첫 번째로는 형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쳐오는 두려움의 벽이었습니다. 마른 돌멩이 벽에서 쫙 자고 있지만 얼마나 그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을 동생이 빼앗긴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에서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이제 도망간 것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증오와 복수심은 그 계단에서
같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지만은 어느새 좀 애서가 자기 따라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죽음의 추적으로 인해서 쫓기는 자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배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식이 가득한 그런 배기였습니다. 자기가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서 사모했던 장자권을 차지한 것밖에 사실은 없는데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모님에게는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과를 원수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죄의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아닌 일이었는가 굉장히 많은 갈등과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큰 것은 미지에 대한 불안의 그런 배기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에는 그때 나이가 야곱이 10대가 아니고 77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그런 늙은 노인이었다고? 말도 안 돼. 저는 77살이라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그때는 더 총각이 많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인간의 수명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야곱도 150살, 147살인가 되는 꽤 많은 사람을 그랬고 그때 나이가 다 그렇게 150대를 전후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77살 그러면 조금 나이 들은 총각 이런 나이였기 때문에 청년식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 밑에서 쫄렁쫄렁 따라다니던 바로 그 야곱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물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잠이 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로움의 배기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을 해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떠났고 갑자기 완전히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홀로입니다. 그 첫밤을 광야에서 홀로 보낼 때에 극심한 외로움을 겪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밤은 특히 나그네를 외롭게 하고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더 나그네를 고독하게 만드는 쓸쓸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대로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바로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서 북신한 이불을 덮고 또 침대에서 많이 자고 평안한 베개를 베고 눕고 자지만 사실은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때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식 속에 누워 자고 그 다음엔 두려움에 누워 자고 그 다음엔 또 불안한 가운데 누워 자고 그 다음엔 외로운 가운데 누워 자고 그 베개에 누워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배에 맡기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베개는 꿈의 베개가 아니라 우리의 베개는 완전 근심과 고통의 베개일 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순풍에 돛단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일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는 애인 줄 압니다. 성경은 시험이라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바로 시련, 테스트로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달픈 야곱의 여정을 위해서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참으로 사랑과 격려가 있는 장소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지 네,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그래 너는 장자권을 받아서 이제부터 축복이다 그럴 줄 알고 장자권을 그렇게 모으면서 야곱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였고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돌멩이밖에 없었고 장자권을 받았지만 복되고 편안한 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는 힘들고 먼 순례의 여정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장되고 고달픈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은
위로의 곳이 아니라 이스라나 그리고 추위 하나 피할 곳 없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광야를 준비하셨을까요? 장자권을 받게 한 야곱을 위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가혹한 배려가 아닙니까? 더구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을 그 복중에 이제 잉태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복중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두 아이가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꼭 큰 자는 어른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의 인생이 더 크고 창대해지리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셔서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두 번째, 25장 27절에서도 형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인정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크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아홉 번이나 번역되기를 완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야곱, 또 야곱 자신도 그 축복을 사모하며 그걸 받기를 위해서 이런 모험을 하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시자마자 왜 축복하신 광야를 준비하셔서 그러하여금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쓰라림의 광야, 그 다음에 완전 어려움과 참으로 고달픔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예로부터나 지금이나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만남의 지리기를 먹으시며 그런 건조한 땅을 걷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너희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40년 동안에 너희를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광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의 장자권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장자권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장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머니하고 서로 모사하여서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그렇게 빼앗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다루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자기보다 더 탐욕이 많고 자기보다 더 강한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리브가는 그 아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런 방법을, 그런 술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장자권을 자연스럽게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때를 조급하게 자기들이 하느라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을 뺏은 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런 연단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광야라는 학교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싶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가장 잘 전달되고 소중히 여겨질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타고 조용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시끄럽고 많은 그런 전파가 울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꼭 연단하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데 양의 특성은 제멋대로 갑니다. 목자가 잘 케어하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양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제멋대로 제 갈 길을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는 길보다 사는 길보다 우리는 죽는 길을 선택하면 나가길 고집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욕망과 죄악의 음성을 더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소음과 죄악으로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 치워버립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갖고 있던 돈도 의지하고 있던 명예도 자랑하고 있던 모든 지위도 하나님 다 없애고 다 빼앗아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도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량한 것을 느낍니다. 재벌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재벌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돈 많은 장로님 가정에도 남들이 보면 참 성공하고 믿음으로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십자가가 있고 어느 가정이나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버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또 마음속에 자신하던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왜 이렇게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정말 바라볼 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권 받을 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기치하는 사람이 빨리 여러분 광야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섰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낯짝 깨지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 우리는 이미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자권을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으로 광야 학교를 추진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광야 학교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잘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28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섰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날지 아니니라.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까지 닿아있는 그 사닥다리 그것은 바로 뭘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늘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능력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영권 주시고 누구든지 다 사명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 능력자로 사용하시길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절망을 고통해서 고통당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 있을 때 낙망하고 괴로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성주순례하신 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같아서 어디서 가장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쭤보면 꼭 대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 언덕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아니고 바로 모세가 올라가 기도했다는 시내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시내산에 가서 할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너무나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내산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돌산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것들에서 보신 적이 있죠. 흙인지 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리한 산이 바로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인데 거친 돌밖에 없는 그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수풀도 있고 모든 나무도 아름답고 그런 것 새들이 참 지적이고 이런 곳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산에서 하나님은 안개를 통하여 구름을 통하여 천둥 번개를 치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둥산인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그 돌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는 그 산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길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싸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야곱이 깨어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실 줄은 몰랐다. 완전히 낙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로움 속에서 처량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놀라운 충격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 7번이나 나오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3대째 못할 신앙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은 베델에서 체험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사랑받고 막내 아들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막연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런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옆에서 같이 제사를 거들고 드려온 것뿐입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었던 것을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외적으로는 교회를 나와서 모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모임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체험과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귀로 음성을 듣는 등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과 깨닫는 회개 그리고 잊고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길로 내가 나가도록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끊겠다는 마음에 결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에 주시는 체험인 것입니다.
제가 평진도로 있었던 교회에서 참 이런 점을 한동안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다 앉아있고 찬양 부르고 우리가 설교 듣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수천 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끝나고 나가 축도 끝나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딱 보이시는 날은 내가 오늘의 예배는 받았다 그러십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끝나고 우리가 부르면서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그렇게 그 교회를 20년 동안 섬긴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은요 무지개가 안 보이고 어둑어둑하면서 오늘의 예배는 안 받았다. 똑같이 찬양 잘 불렀습니다. 똑같이 설교 잘 하셨습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어떤 날은 내가 안 받았다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또 여쭙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오늘은 다 졸았다. 오늘은 다 억지로 앉았다. 오늘은 완전히 세상 생각들만 하고 갔지. 오늘은 어떤 행사에만 들떠가지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지금 성경 영과 신령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재음이요 또 여러분의 참된 안식일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이 쉬지 못합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분주한 마음 가지고 오만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여러분 영이 계속해서 더러운 곳으로 계속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피곤한데 와야 됩니까? 우리 영이 안식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안식일날 주시는 복은 우리 영이 안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놀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당한 처지는 우리들이 당하는 처지와 거의 비슷하고 흡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저 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치를 몽땅 와서 얘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결심할 때에 주님께서는 한 주간 살을 수 있는 힘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본래 이름은 황무지. 얼마나 황량한 것이면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돌밖에 없는, 아무것도 흙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황량했던 우리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좋은 환경이 있다고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환경이 있다고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사기치고 속임수 쓰고 탐욕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가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관심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하는 자라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이삭도 예배를 통해서, 또 야곱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제단 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야곱은 하늘의 신비한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네 가지 언약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정말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삶의 어떤 장자권이라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재산 두 배로 받고 아버지 유산 많이 받는 것으로 자기는 그것이 장자권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재산에서 받는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자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는 영적인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만 갖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을, 물론 고달픈 삶이 그에도 많이 이어졌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다고 하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 그것만 다 주시면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랍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영구한 축복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 양식, 입을 옷,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면 하나님은 다 그걸 알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도 많이 주셨고 두 아내와 두 여종에게서 하나님께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신, 열한 아들을 주셨죠. 라반의 집을 떠날까지는 요새까지 열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돌베르게베를 재고 자다가 정말 신비한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까지 축복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지만 그런 과정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 상황에 나에게 무슨 언약을 하실까? 무슨 걸 나를 위로하실까를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나 환상으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셨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이것이 계신 것일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9.11 사태 때 무너질 때에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난 다음에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비행기 두 대가 와서 쌍둥이 빌딩을 그렇게 쳐서 그 많은 사람들 무너지고 죽고 다치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 많은 그런 봉사자들이 와서 그곳을 와서 같이 봉사하면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도와주고 다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주마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돌베개를 배우고 잡니까? 매일 나는 돌베개야, 나는 매일 광야에서 돌베개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의식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항상 기도로 주님의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있는 곳에 항상 여기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은혜 속에서 살면서 승리하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루스 강에 누웠던 야곱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길이 안 보여서 앞이 답답하며 돕는 자 없어서 하나님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하나님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침체되어 있습니까?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보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을 하나님 천국에 가서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 하나님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항상 하나님과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신앙이 게을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